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스몰캡은 어떤 기업입니까? 예, 우주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제 공시상이나 또는 여러분들 HTS상 명칭은 우주 일렉트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장형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초정밀 커넥터 전문 업체입니다. 자동차형으로 진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성장 가치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자동차향으로 이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성장 가치주인 이 우주 일렉트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잘 알고 가야 될것 같은데 자동차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기업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93년에 설립됐고 2004년에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비교 가능한 업체가 이제 한국 단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20년 빠르게, 그러니까 73년에 한미 합작 법인으로 설립이 됐었고 96년에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키 제품은 커넥터입니다. 우리 이제 IT 기기라든지 자동차 전장의 경우에 그 단위들 내부 유닛을 정기적으로 연결시켜줘서 전기 신호로나 전력을 보내고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업 분별로 매출 비중은 IT 쪽이 약60% 상반기 기준, AD, 자동차 분야가 40% 정도 되겠고, 이쪽 분야에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히로세, 뭐 미국의 아메텍, 앱티브티, 뭐 암페놀, 이런 미국의 다수의 업체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LS 엔트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한국 단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서 약60%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40% 정도는 자동차향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 IT 쪽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현재 업황이라든지 그렇다면은 우주 일렉트로가 IT 쪽에서 선점하고 있는 뭐 비중이라든지 위치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97년에 이제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등록이 되고 쭉 우리가 이제 B2B 스마트폰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장은 이제 고객사의 제품 출시 그런 영향에 따라서 상당히 또 중국 제품으로의 또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IT 분야는 두 가지 분야로 파악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모바일 향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매출이 1,561억 원 정점을 기록하고 계속 1,000억 원을 이상을 유지를 했었지만은 23년에는 948억 원으로 최근 들어 최저점을 기록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객사의 AI폰 출시 영향 등으로 24년부터 반등 중이지만은 이 모바일량 매출은 24년에 959억, 그리고 25년에 1,000억 정도 매출, 그래서 제한된 성장에 그칠 거라는 측면입니다. 또 IT 한 축을 차지했던 디스플레이 향은 2010년에 매출이 1,054억이었지만 23년에 91억 원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수익성이 대단히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가 신제품 출시를 안 하면서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IT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향이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성장을 찾고 있는 회사다. 이런 측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요 매출이 IT 쪽이었습니다. 다만 IT 쪽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자동차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회사인데 그렇다면 자동차형은 뭐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전망성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커넥터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밖에 안 되지만은 전문가들 전망 기관에 따르면 32년까지 116억 달러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면서 연평균 7.2% 상당히 높은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자동차 쪽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늦은 후발 업체로 우주는 2013년에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우주는 이미 이제 초정밀 쪽의 강점, 그리고 금형 설계부터 제작, 또 프레스, 사출,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내재화를 했고 빠른 고객 대응력으로 신제품이라든지 개선된 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 부품사가 이제 주요 거래처입니다. 대표적으로 SL,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유라, 경신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현기차 내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면서 고성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13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15년에 100억을 돌파했고 16년에 200억을 돌파했고 18년에 300억을 돌파했고 20년에 400억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들어 성장이 더 가파른데요. 22년에 500억 돌파를 했고 23년에는 605억을 기록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351억, 연간으로 봐서는 24년에 721억, 그리고 25년에 83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재화된 그리고 그 기술 기반으로 빠른 고객 대응력하고 두 가지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트남의 자동차 전용 임가공 공장을 활용해서 이쪽 자동차 부문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부품사를 통한 납품이었는데 23년부터 소량이지만은 유럽 자동차 부품사를 통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고 글로벌 자동차로 납품이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AD, 자동차 쪽 매출 비중은 23년에 38%로 레벨업 됐고 24년, 25년에는 43%, 45%가 되면서 전체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 단자의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 자동차량 매출 비중이 84%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더라도 빠른 글로벌 시장의 빠른 자동차형 성장성 그리고 회사의 잠재력, 최근의 트랙 레코드를 감안하면 빠르게 성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쪽이 자동차 분야. 이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측면입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의 경우에는 현재는 40% 정도가 자동차 향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자동차 쪽의 실적 성장성이 현재로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현대차, 기아 쪽 중심으로 부품을 계속해서 납품을 해왔고 2023년부터는 유럽 자동차 부품사로도 납품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이겠죠. 그렇다면 실적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상반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IT 쪽이 고환율 효과도 있었고 또 고객사의 AI폰 출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YY 전년 동기 대비 9%, 그러니까 성장 전환을 했다는 측면이고 역시 AD 부분은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YY로 27%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890억, 영업이익 99억, 그리고 순이익 94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단히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자, IT 쪽은 연말에 재고 조정 효과 이런 부분도 좀 있지만은 자동차 쪽은 한번 납품이 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D 부분 자동차향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은 기조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측면입니다. 연간 실적을 본다면 23년에 1,559억의 영업이익이 80억이었지만 금년에 1,726억의 180억 영업이익, 그리고 25년에는 1,880억의 211억 원입니다. 이 211억 원을 상장돼서 우주가 쭉 걸어온 레코드를 보니까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게 다섯 번이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영업이익 200억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기조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할 거다. 이게 바로 자동차용에서 불고 있는 바람 때문이다. 이런 측면이죠. 일단은 자동차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단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특징적인데 보니까는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주식 수, 발행 주식 총수가 953만 주니까 대단히 작습니다. 자,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이 32.1%인데 자사주가 무려 15.7%입니다. 자, 외국인은 이제 5.2%. 이제 한국 단자가 외국인이 28% 정도 있고 국민연금이 약 10% 가량 가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8월부터 지금 연기금
아마 국민연금 아웃소싱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은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전장형 매출 확대가 되면서 이제 과거 IT의 실적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이 컸었는데 이제 기조적으로 실적 호전이 되고 있다 하는 측면이고 가치주에서 이제 성장 가치주로 바뀔 시점이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런 실적 부분이. 자, PBR 지표. 그러니까 순자산 대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0.63배 정도고요.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이 970억 정도입니다. 이는 시가총액의 67%고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의 80% 정도 되니까 대단히 가치를 좀 가질 만하다는 측면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좀 살펴보니까 주당 배당금은 21년에 400원, 22년에 300원, 23년에 150원이었지만은 연결 순이익이 167억에서 56억까지 들었다는 걸 감안하면 자, 순이익이 늘어나면은 배당도 늘어나겠다. 네. 이런 판단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의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이 있었습니다. 22년에 20만 4천 주, 약 발행주식수의 2%, 23년에 20만 주, 역시 2% 소각이 있었고요. 23년에는 29만 주 정도를 소각용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용으로 취득한 약 3%가 아마 이제 연내에 뭐 공시를 통해서 이제 소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용히 물밑에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도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과거 최고, 역사상 최고가는 4만 4천원입니다. 근데 이런 시절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뭐 20% 정도 이런 걸 감안되겠지만은 이 52주 최고가가 지금 2만 2,100원이고 지금 현재 가격은 최저가와 최고가의 중간 정도인데 52주 최고가 2만 2,100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22년에 영업이익이 20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에 22년 영업이익을 돌파하면서 이제 기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면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52주 최고가는 상향해서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래량이 작지만은 연기금을 충분히 따라서 하면은 또 그 한국 단자처럼 자동차 영역 등에서 멋진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주주 환원 정책도 쓰고 있는 그런 강소 기업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듣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발행 주식수는 적은 상황이지만은 자동차 향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해서 해온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함께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